현토성에 다녀오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골 안에서 좀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만. 내 소임이 끝나는데 상단일에 폐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군장으로는 계십니까? 예, 안으로 드시죠. 예상은 했습니다만 폐하의 친서가 그리 강경했다면 한나라와의 교역제기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닐 거다. 그동안 한나라가 소금으로 부여를 압박해왔지만 이번 일로 교역이 전면 중단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 교역은 이제 할 필요도 없게 됐지만 부여에서 생산되는 다른 물목들은 한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양정이 폐하의 뜻을 알고 분노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교역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여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양정은 현토성 태수로서 교역한 물자를 장안으로 보낼 책무를 지닌 자입니다. 부여와의 교역을 잘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죠. 주몽왕전며 우리 소선호가 고산국 원행에 가서 얻은 소금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형님! 예! 현도성엔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다들 별일 없었냐? 무슨 일 있느냐? 부영이가 말입니다. 한나라 노예상한테 팔렸다고 합니다. 도치 어디냐? 얘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부영인, 돈이 마련되면 내가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야 제가 분명 들었습지요. 그러나 오신다는 왕자님은 도통 오시질 않고 부영이를 비싼 값에 사겠다는 노예상들은 많고 장사치인 저로서야 좋은 조건에 넘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예를 팔고 사는 거는 부여 법이 인정한 소인의 권리입니다. 야야 씨! 진여! 부영이 어디 있냐? 그야 부영이 새 주인이 알지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네가 누굴 믿고 이리 아나무인지 잘 알고 있다. 하나 명심하거라. 이번 일은 네가 큰 실수한 것이다.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주천놈의 목을 확 비틀어버릴 거야. 그때도 저때 금방질 소를 찌끄리나 보자. 도치 저놈은 애초부터 부영이를 왕자님께 넘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반드시 부영이가 간 곳을 알아내서 데려올 것이다. 오이야! 오이야! 이해하십시오. 오이 저놈이 워낙 상심이 커서
아니다. 진작 해결 못한 내 잘못이야. 뭐 크게 후회할 날이 있어? 어디 누가 후회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오이 왔구나. 부영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네가 알 것 없고 잘 있으니 걱정 마라. 어디 있어? 한당아, 데리고 나가서 부영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주거라. 예. 오이야, 영포 왕자님이 내게 상을 내리겠다고 약조를 했지만 나도 내게 한 재산 내줄 셈이야. 부영이를 데리고 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단 말이지. 가자. 여기 있다.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편히 지내고 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어. 만나보겠냐? 오이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한당이가 알려줬어. 한나라 노회상한테 날 판다더니 여길 데려와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감시만 하고 있어. 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야유였냐? 먹긴 제대로 먹는 거야? 동생들 걱정 말고 네 몸부터 좀 챙겨. 저 왕자님은? 현토성에 가신 주몽 왕자님은 오셨어? 아직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꼭 구해줄게. 야야야야 그만 좀 마셔라. 혼자 대낮에 왜 이러냐? 다시 내버려둬! 그래,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술이라도 마셔야지. 오이야, 형님. 아니, 왕자님 믿어봐. 어? 믿긴 뭘 믿어. 원행 다녀와서 도치놈한테 잠깐만 늘렸어도 이런 일 없었어. 왕자님은 애초부터 부영이한테 관심도 없었던 거야. 신궁에서 쫓겨나올 때도 그랬고 도치네 가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부의 왕자가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해. 야 임마, 그건 아니지. 근데 말만 왕자지 왕자가 아니었잖냐. 그래 오이야, 그건 네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행숙께 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치 상단에 부영이란 처자가 있습니다. 너건지 압니다. 도치가 부영이를 한나라 노회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나와의 인연으로 큰 고초를 겪은 처자입니다. 한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행숙께선 노회상들의 동선을 잘 아실 듯하여 청을 드립니다. 부영이 행방을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돼요. 응? 자네 인생을 내가 왜 책임져? 아니, 대장이 초강법 비밀을 풀어야만 주몽 왕자님이 확실하게 태자 자리에 앉는 거고, 그래야 나도 태자 마마의 그 호위 군관이 되는 거 아니겠소? 아니지. 대장 군인들 내가 못 될까? 응? 이봐 무성님. 예? 자네가 대장군이 되면 예. 넌 부유를 떠나겠어. 예? 진짜 이놈들이냐?
웬 놈들이길래 허락도 없이 남의 상단에 들어오는 것이냐? 조민의 놈이라니! 이런 년을 봤나? 응?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무례라 마나! 무례는 여자야 너! 아이고 왜 이래! 할머! 아, 이거 뭐야! 야 길빈이 너 잘 왔어! 야 저거 도대체 뭐는 년이야? 뭐는 년인데 산의 대장부 뺨을 때리고 난리야! 아이고 아야! 아가씨 잡으십시오. 상단 길로 드나드는 자들이 옵니다. 빨리 용차를 빌지 못해. 이분이 귀신인 줄 알고. 이런 군장은 여동생이셔. 긴장을 넘어가. 동생이면 동생이었지.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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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 왔다리. 뭐하는 잡니까? 자 부여 철기방의 야철 대장이 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기회 만들 철기방을 대비해서 군장으로는 계속 공을 들이우는 자인데 저렇게 승질을 올려놨으니 이게 참 그놈 참 성질 한번 더럽다. 왕자님 혹 그 대소 왕자님의 호위무관이 누군지 아십니까요? 알고 있어. 나로라는 자요. 그놈이 철기방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그 대소 왕자님의 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자님과 저의 관계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혹 왕자님께서 초강법의 비밀을 밝히는데 애쓰고 계신 것을 저쪽에서 간파한 것은 아닐까요? 대장과 무송, 오이 말이 협법밖에 모르는 것을 형님이 어찌 알 수 있겠소? 하나, 대장 하는 일을 계속 염탐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될 듯 싶소. 예, 왕자님. 강철검에 대해서 더 알아낸 게 있습니까? 철광석을 녹이는 것부터 거푸집에서 굳히는 시간, 불무지를 하는 횟수 등을 조절하고 있으니 어느 과정에서건 뭔가 밝혀질 겁니다. 이거 대장을 믿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시일도 많이 걸릴 것이오. 초강법은 기존의 야철 기술과는 다른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대장이 알지 못하는 다른 기술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리 생각이 들지만 한나라 철기방에서 기술자를 빼오기 전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방도를 찾아봅시다. 대서 왕자님의 호위무관이 철기왕을 염탐하고 있는 것을 야철 대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다른 건 없느냐? 초강법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한나라에서 야철 기술자를 빼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애썼구나.